너 또 차 바꿨더라. 그러니까 멈췄던 차도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바꿨어? 아니 글쎄 먼저 차 한 2년 정도 타니까 좀 실증이 느껴지더라고. 근데 저 차는 얼마나 하는 거니? 저거? 아 그냥 저렴한 걸로 했어. 한 2억 정도뿐이 안 나가는데 누가 차를 자주 타는 것도 아니고 즐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뭐 저걸로 했지. 어머머머. 야, 2억이 저렴한 거냐? 그러냐? 그러게 말이야. 그러니까. 아유, 그 정도는. 아, 그건 그렇고. 야, 오래간만에 왔으니 차 한잔 마시자. 그래. 나는 카푸치노? 나도 카푸치노 좀. 여기요, 주문할게요. 야, 운전 좀 하라고. 아, 그러니까. 자주 만나자, 야. 아이고, 좀 쉬었다 가자. 체력이 그냥. 아이고. 오늘 또 이렇게 들어. 아우 힘들어. 아우 다리야. 어 여보세요. 어 혜인이구나. 어 그래. 어떻게 잘 추진은 되고 있어? 아이 좀 수준을 좀 높이라고. 수준을 바꿔 놓아야 된다니까. 아니 모임 분위기가 좀 낮을 치잖아. 아이 그럼 그래 그래 나도 이쪽에서 지금 알아보고 있거든. 어 아 나 지금 친구들하고 산행 중이야. 어 그래 그래 알았어. 그럼 내려가서 얘기하자. 응? 그래 알았어. 그래 들어가. 응 그러니? 엄마들 그냥 모임이야. 아니 무슨 모임인데 수준을 따져. 어 그 모임이 그러니까 뭐 장관 부인, 국회의원 부인, 의사 부인, 교수 부인 뭐 이러다 보니까 약간 수준이 좀 있더라고.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맨날 그 모의 갖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밋밋해갖고 우리가 낙찰기 하나 하자 그랬지. 그래서 맞춰서 그냥 개인 모임을 하는 거지. 어머, 비야 나도 하고 싶다. 수빈아, 응. 나랑 지혜랑 끼면 안 될까? 지혜야, 넌 어때? 나도 같이 하고 싶지. 근데 우리 껴줄 수 있어? 거기 내 친구들이니까 뭐 내가 추천하면 될 거야? 일단 우리 밑에서 한번 모여서 얘기하자. 응? 마셔. 그럼 15명이 한 달에 2천만 원씩 내는 거야? 그럼 얼마야? 매달 3억이네? 그러니까 매달 한 15일 정도 되면은 그 낙찰로 추첨을 할 거야. 그러면 거기서 내가 됐어. 그러면 그 개주한테 내 이자를 몇 프로 내겠다 하면 그 중에 가장 많이 이자를 내는 사람한테 낙찰을 내는 거야. 그럼 이자는 누가 받는 거야? 그러니까 매달 한 15일 정도 되면은 그 낙찰로 추첨을 할 거야. 그러면 거기서 내가 됐어. 그러면 그 개주한테 내 이자를 몇 프로 내겠다 하면 그 중에 가장 많이 이사를 내는 사람한테 낙찰을 내는 거야. 근데 수빈아 위험한 건 아니지? 위험? 야, 다 그런 사람들은 모여 살아. 자리도 몇 개 안 남았어. 우리 어떻게 할 거야? 들을 거야? 세 자리 남았어, 세 자리. 아, 진짜? 아, 나는 그래도 남편한테 얘기하고 나서 하면 안 될까? 이제 내 세팅이 다 끝나니까 한 자리 있을까? 아, 그럼 나 참여를 할게. 나 열도 좀 있는데 대신에 천천히 탈 거다. 자수 한 자. 은행 이자 그거 있니? 이거 수익률 끝내네 진짜. 너 돈 버는 거야.
부모님신들은 많아가지고. 몰라서 그러면 둘이 욕심을 내니까 가위바위보로 왔으니까. 아무튼 난 남편이랑 나 진짜 죽었어. 어떡하니?